아, 연재님 할거 없으신가요? 여보세요? 연재님 혹시 할거 없으신가요? 오늘 해볼 영상. 수상한 큐브로 에픽 만들기. 자, 50개 사겠습니다. 실블링 왜 이렇게 비싸냐? 아, 작업돼 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네. 오케이. 보장의 아이템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250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수상한 큐브 가격만 포함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250만 원 주고 실블링 살 사람이 어딨어? 블랙메타라고. 아, 일단은 잠재를 좀 바르고. 그거 아시나요? 이거 잠재 발라서 에픽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자자자자자자자. 준비는 끝났고요. 오늘의 할거 뭐냐? 수상한 큐브로 에픽 띄우기. 과연 이 개노가다의 끝은 어딘 것인가? 망개졌다. 여기서부터는 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자. 느낌적인 느낌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시작합니다. 아, 일단 에너지 충전은 좀 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에 2초 걸리네. 2만 초 시간 계산됩니다. 아, 5시간이라고? 아, 너무 많이 샀는데? 아, 휴일 똥만 컨텐츠라뇨. 저희는 이윤을 보려는 게 아니라 에픽 가는 평균에서 찾아보는 건데. 아, 연재님 할거 없으신가요? 여보세요? 연재님 혹시 할거 없으신가요? 아, 할거 없습니까? 아, 식으로 와보십시오. 아, 할거 없으시다면 제가 할거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만.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빨리. 3000개. 정확한 계산 해줘야 됩니다. 3000개 드렸습니다. 아, 2시간 46초로 줄어들었습니까? 3명이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오! 283개 만. 첫 번째 에픽. 다음. 할거 없으신 분. 지원 받습니다. 현재 6개의 에픽에 들어갔고요. 개수는 640개 정도. 지원자 찾습니다. 아, 지원자 없으십니까? 스퀘어 1000개 돌리는데 2000만 원 드립니다. 재료 다 준비되어 있고요. 필요한 건 통찰력과 마우스 클릭만 필요합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겠군요. 신용 끝판왕 쇼폰지침입니까? 오, 게일이야. 너무 빡센데? 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아주 가관이야. 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집이 너무 지저분한가? 아, 펩시 충이라뇨. 펩시 1 플러스 1입니다. 아, 손 운동되고 좋네. 과연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인가? 어, 이제 다 해간다. 좋다! 쇼먼치님과 함께, 연재님과 함께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도와주셨는데 배당 500씩 1억 8천 지급하겠습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에픽 100개. 투큐 개수 1만개 중에 265개가 남았어요. 대충 1% 정도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큐 하나당 소요 시간은 2초. 딱 돌리고 엔터 누르고 다음 거 가는 게 2초입니다. 수큐를 1만 개 쓰려면 5시간 33분 33초가 걸리는 거지. 그럼 1시간에 몇 개 정도 만들어지는 거지? 1시간에 18개를 만들 수 있네. 그럼 9천만 원이죠.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은 500만 원의 이윤입니다. 오와 500만 원 아니죠. 800만 원의 이득이라고 친다면은 18개 곱하기 800만 원. 1억 4천억. 1.44억이 나오고요. 자, 남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말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에서 하면은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 이해하신 분? 더 알려드려야 되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뭔가에 지정되지 않은 비싼 아이템들의 에픽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결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박수!